버짓 예산. 오늘의 단어는 버짓입니다. 어원학습의 1단계는 단어를 더 작은 단위로 나누는 것입니다. 2단계는 핵심이 되는 어근을 찾아내고, 3단계는 어근의 메시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버드는 꽃봉오리입니다. 어리다는 뜻에서 새싹이라고도 합니다. 꽃봉오리는 속이 꽉 찬 자루랑 모양이 같지요? 여러 개의 꽃잎이 하나로 뭉친 덩어리랑도 비슷합니다. 새싹은 버린 꽃이지요? 어리기 때문에 순수합니다. 자루, 덩어리, 어리고 순수한 것. 이것이 꽃봉오리가 가진 메시지의 본질입니다. 메시지를 분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변별형이 필요합니다. 변별형은 원본과 달라야 하지만 필요 최소한만 달라야 합니다. 그러면 메시지 중에 자루에 관련된 단어를 알아보겠습니다. 버짓 예산. 버짓은 돈자루입니다. 벌써는 돈자루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펄스는 휴대용 돈자루입니다. 버드는 무거운 짐. 버드는 무거운 자루입니다. 버글러 절도범. 버글러는 절도범. 자루를 들고 다니는 도둑입니다. 벌스는 신부님이 미사 때 성체부자기를 담는 자루입니다. 백은 휴대용 자루입니다. 백이지는 여행용 자루입니다. 벌브는 자루형 조명입니다. 버는 불꽃입니다. 펄씨는 자루 같은 사람입니다. 벌지는 튀어나온 자루입니다. 베리를 하려면 땅을 자루처럼 파야 합니다. 버로우는 땅 속에 있는 자루입니다. 벙커는 사람이 다니는 자루입니다. 버블은 공기자루입니다. 자루에 공기를 가득 채우면 터집니다. 유니콘이 각수 버짓 예산 스컵처 초과 애니버서리는 기념일 만드는 속박 앵고의 시골